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5월 16일 대한민국 역사에서 굵게 기록되는 5월 16일 새벽입니다. 5월 16일 새벽, 57년이 지났습니다. 57년 5월 16일 새벽, 박정희 소장이 이끄는 일단의 병력이 한강을 건넜습니다. 그때 서울에 들어온 병력은 약 4,00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전후방에 있었던 약 60만의 국군이 지지를 했습니다. 당시에 사회 분위기는 이러다가는 공산화되겠다 라는 불안 속에서 일대 혼란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민주당 정권은 또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지도력을 상실한 장면 총리는 총소리가 들으니까 수도원으로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4천 명이 공수당과 해병대가 들어와서 정권을 장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민심이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군심도 같이 돌아버렸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산업화의 진정한 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70년대 후반부터 북한 김일성이 민족주의와 민주주의를 앞세운, 가짜 민족과 가짜 민주주의를 앞세운 대남 적화 전략을 추진하여 물질적 면에서는 패배한 북한 정권이 대한민국의 정신을 망가뜨리는데 상당히 성공을 해가지고 드디어 김일성주의자들이 대한민국에서 요직에 들어가는 이런 무시무시한 상황을 만들어서 더구나 핵무기를 개발해서 그것을 전략적 무기로 쓰고 정치적 무기로서 남한 내의 종북 친북 좌파들을 조종하면서 한국을 먹으려고 합니다. 지금 성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문제는 한국인들이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분별력을 상실하고 그 김정은이를 한류 스타처럼 좋아한다는 끔찍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문제는 6월 12일 트럼프 김정은 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정은이 하는 이야기, 트럼프가 하는 이야기 를 종합해 보면은 이 도저히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는 이미 우리는 완전한 핵무장 국가가 되었으니까 앞으로 당당하게 행동하겠다. 다만 앞으로는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그 주변에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핵 폐기를 해야 된다. 핵폭탄을 미국으로 가져와가지고 폐기하도록 해야 한다. 화학무기, 생물학무기도 같이 다뤄야 한다. 일본인 납치자 문제도 다뤄야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쨌든 양쪽이 다 자신의 입장을 천명을 해버렸어요. 그것을 합의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정치적으로 선언적으로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게 돼 있는데 과연 이게 합의가 가능하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저의 견해를 한번 소개할까 합니다. 혹시 볼튼, 폼페이오 이런 사람들이 북한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이런 주장, 예컨대 완전한 핵폐기에다가 영구적인 핵폐기까지 더 조건을 더 붙이고 화학무기, 생물학무기까지도 없애야 된다. 그리고 기술자들도 재취업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 회담을 깨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 회담을 깨는 것이 오히려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유리하다는 판단을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 레이건 대통령이 고르바초프와 만나서 그 중요한 회담을 깬 적이 있습니다. 이깬 것이 소련 공산주의를 무너뜨리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는 평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 회담을 깨물어서 성공하는 것이죠. 그 사례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냐. 트럼프, 볼튼, 폼페이오 이런 공화당의 강경파가 우상처럼 존경하는 사람이 레이건 대통령입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공산주의를 무너뜨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핵 제거뿐만 아니라 북한 정권까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번에는 이 회담을 깨는 전략이 적절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 레이건이 깬 회담이 1986년 10월 아이슬란드 수도 레이캬비크에서 있었던 회담입니다. 그때 회담의 주제가 지금처럼 이 전략 무기 감축이었습니다. 전략 무기 감축이었는데 그 전후 사정을 말씀드린다면 이렇습니다. 이 레이건 대통령이 소련 공산주의를 무너뜨리는데 키워드로 사용했던 것이 SDI입니다. SDI. Strategic Defense Initiative. 별들의 전쟁 계획이라고 그래요. 이걸 스타워즈라고 합니다. 뭐냐 하면은 미사일을 핵 미사일 핵 탑재 미사일을 우주 공간에서 요격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그때까지 소련과 미국은 미사일 요격망을 안 만들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것을 상호 확정 파괴라고 그러는데, MAD라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가 핵미사일을 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한쪽이 쏘면은 다른 쪽에서 쏘아가지고 확실하게 서로가 공멸하게 되어 있으니까 겁이 나서라도 핵미사일은 쏘지 않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아주 참 MAD 미친 어떻게 보면 미친 것 같지만은 가장 인간의 이성적인 계산에 호소하는 전략이었죠. 이게 막 먹혀들었습니다. 그래서 핵전쟁을 막을 수 있었죠. 그러나 레이건 대통령은 이 현상 유지 정책을 깨려고 합니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과학 기술력을 투입해가지고 완벽한 핵미사일 방어망을 만들려고 선언을 합니다. SDI, 1983년 3월에 선언을 하니까 소련이 큰일 났습니다. 소련은 도저히 그 가진 기술로는 그런 방어망을 만들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미국이 만드는 방어망을 깨려면은 ICBM 기술을 더 고도화해야 됩니다. 그러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히 소련 경제를 망가뜨리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레이건도 알았죠. SDI를 밀고 나가면은 소련이 거기에 대응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써야 하는데 그러면은 소련 경제가 무너진다. 소련 경제가 무너지면 소련 체제는 붕괴되게 돼 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은 사실은 미국 기술로도 완벽한 핵미사일 방망 SDI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지금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레이건 대통령은 일종의 공갈을 친 거죠. 블러핑을 한 거죠. 이렇게 해서 소련이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이때 85년에 새로 등장한 지도자가 바로 고르바초프였습니다. 고르바초프는 원래부터 개혁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어떻게 하면 SDI 개발을 중단시킬 수 있느냐? 그러려면 무슨 다른 걸 들고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레이건 대통령은 이 SDI를 선언할 때부터 속으로는 절대로 SDI는 양보하지 않는다. 소련이 다른 미끼를 던지더라도 SDI 하나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딱 정합니다. 이 대체수상한테 레이건 대통령이 이렇게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계획을 밀고 나간다면 소련의 경제에 큰 압박을 가하게 될 것이다.
서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인민들의 생활 수준을 희생시키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결국 소련은 미국의 도전에 굴복하고 말 것이다. 즉, 군비 경쟁을 포기할 것이다. 이는 미국에 대한 소련의 군사적 우위를 포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개혁으로 나가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들의 군사력만이 소련 지도부로 하여금 개혁을 거부하도록 하는 마지막 보루이니까. 즉, SDI를 계속 밀고 나가면은 소련은 결국 굴복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개혁 개방으로 가지 않을 수가 없다. 군사력이 강하면은 개혁 개방 안 해도 되지만, 군사력이 약하면은 주민들을 먹여 살리는데 신경을 써가지고 민심을 다독거릴 수밖에 없다. 이건 딱 북한에도 해당되는 거죠. 북한이 진정한 개혁 개방으로 가려면 핵을 포기해야 됩니다. 핵을 가지고 있는 한 북한은 개혁 개방을 할 수가 없는 체제죠. 핵을 포기해야 김정은은, 그럼 내가 어떻게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인민들을 먹여 살리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트럼프가 그 점에 착안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노동당 정권을 개혁 개방시키려면은 이번 회담을 깨가지고 김정은이가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해야 된다. 핵을 가진 상태로는 개혁 개방할 수 없다. 핵이냐 개혁 개방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려면은 이번 회담에서 어중간한 합의하는 것보다는 미국이 요구하는 확실한 완벽한 폐기를 받든지 깨든지 둘 중에 하나 이렇게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렇게 해서 1986년 10월 11일에서 12일 사이에 고르바초프와 레이건이 아이슬란드의 레이캬비크에서 정상회담을 갔습니다. 여기에서 고르바초프가 미사일, 즉 전략 무기 감축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양보를 합니다. 고르바초프가 양보를 합니다. 예, 근데 중거리 핵미사일 감축 협상에서는 영국과 프랑스의 미사일은 제외한다. 미소 양쪽이 모두 똑같은 숫자의 전략 무기를 남길 수 있도록 감축한다. 그렇게 되면 숫자가 많았던 소련이 상당히 양보하는 것이 됩니다. 등등.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레이건도 5년 안에 전략 핵무기, 대륙간 탄도미사일, 폭격기, 장거리 크루즈 미사일을 반으로 감축하자. 10년 뒤에는 대륙간 미사일을 전부 폐기하자. 이런 제안을 막 합니다. 여기에다 고르바초프는 한줄더 떠가지고, 10년 뒤에는 모든 전략 무기를 다 없애자. 막 이렇게 이야기가 잘 되고 가다가 마지막에 고르바초프가 레이건한테 결정적 제안을 합니다. 지금까지 소련이 제안한 양보는 다 조건부다. 미국이 SDI 개발을 실험실에서만 했으면 좋겠다. 실험실에서만 하고 실전 배치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조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미국 사정으로는 그것은 실험실에서만 하게 돼 있었어요. 실전 배치할 정도로까지 도저히 기술이 향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레이건은 고르바초프 이 제안을 딱 거부를 해버립니다. 고르바초프가 좀 애절할 정도로 끈질기게 이렇게 매달립니다. 그래도 레이건 대통령은 거부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회담이 깨져버렸습니다. 깨져버렸어요. 고르바초프는 레이건 대통령한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찬스가 있었는데 이렇게 되어버렸다. 레이건 대통령 정말 미안하다 하고 헤어졌습니다. 언론은 레이건 대통령이 너무 강경했다고 레이건 대통령을 비판을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고르바초프가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 이 SDI를 좌절시킬 수 없겠구나. 돌아와서 SDI와 경쟁하기 위한 핵미사일 업그레이드 계획이라든지 하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포기하고 개혁 개방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하는 판단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전략무기 감축안을 제안했다가 다시 가져갔지만은 이미 그걸 통해서 소련이 의도하는 바가 다 알려지고 말았습니다. 도로 물릴 수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전략무기 감축은 감축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고르바초프는 미끼를 말하자면 떼어버린 셈이죠. 떼어버린 셈이죠. 이런 전략을 트럼프가 김정은한테 쓰면은 이렇게 되겠죠. SDI에 해당하는 게 바로 레이건 대통령이 가졌던 SDI에 해당하는 게 CVID입니다. CVID.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 사실 이거는 SDI처럼 북한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북한이 망해야 됩니다. 아니면 전쟁에서 진 다음에 이런 걸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걸 SDI처럼 이용하는 것이죠. 이거 받아라. 받으면 많은 걸줄수 있다. 그런데 김정은이 못 받죠.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안 되겠다. 회담을 깨고 나가는 겁니다. 나가면서 할 이야기가 많죠. 나가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아니, 김정은 당신이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고 약속했지 않느냐? 왜 약속 안 지키느냐? 해가지고 책임을 김정은한테 씌울 수가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아, 그게 아니고 나는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를 이야기를 했다. 주한미군도 나가고 한미동맹도 해체하라고 했다. 이렇게 변명할 겁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할 이야기가 있어요. 아니, 무슨 소리냐? 1992년에 남북한 비핵화 선언하지 않았느냐? 거기에 무슨 주한미군, 한미동맹 해체가 있느냐? 북한만이 지금 핵을 가지고 있는 상태니까 당신만 없애면 한반도 비핵화 저절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논리적으로는 대응할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난처하게 될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측에 전해준 메시지는 북한이 진정한 핵폐기 의사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회담하자. 이렇게 된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트럼프가 김정은한테 직접 확인해 보니까 그게 아니다. 하면은 이 책임은 김정은, 문재인 대통령한테 넘기고 자신은 원칙을 지킨 사람이 되면서 그때부터는 북한에 대해서 더욱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군사적 보복까지 더 강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주한 미국 대사로 내정된 사람이 이 태평양 사령부의 사령관을 했던 해군 제독입니다. 그 사람하고 폼페오하고 볼턴 강경파예요. 여러 번 북한 핵 문제는 김정은 정부를 무너뜨려야 해결된다고 공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레이건식의 회담 깨기 전략이 북한 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역사에 기록될지도 모른다 이거죠. 레이건식으로 회담을 깨면은 북한 노동당 정권이 무너지고 북한 핵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